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예체처럼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심. 정말 오랜만에 여모남심을 하게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페미로 질문을 주셨어요. 남자들은 왜 잔다고 해놓고 늦게 자나요? 사실 잔다고 카톡을 보내놓고 더 늦게 잔다고 해서 몰래 놀러 나간다던가 몰래 누굴 만나는 거 드물어요. 물론 분리수거도 안 되는 개쓰레기 같은 극소수의 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더 이상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아? 카톡하기 싫어? 이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. 예를 들어, 나 잘게. 어? 롤드컵했네? 하루치 영상만 보고 자야지. 어? 오늘 웹툰도 업데이트했네? 웹툰만 보고 자야 되겠다. 아, 게임 알림도 떴네. 잠깐 출석만 해야 되겠다. 어? 내가 구독하던 유튜브 영상 올라왔네. 진짜 이 영상만 보고 꼭 자야 되겠다. 이렇게 밀렸던 웹툰이나 일과를 마무리하느라 늦게 자는 거예요. 대부분 보통 남자들은 극소수의 분리수거도 안 되는 정말 매우 베리 쓰레기 같은 남자들처럼 잔다고 하고 어디 몰래 놀러 간다던가 몰래 여자를 만난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자려고 카톡 보내놓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깐 시간 짬내가지고 하루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사실 잠이 안 와서 잠깐 짬내서 웹툰 보다가 다시 안 잔다고 카톡 보내기 애매하니까 안 잔다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. 잔다고 카톡하고 늦게 잔다고 해서 감정이 식었거나 그런 건 정말 매우 베리 없어요. 혼자 하얗게 불태우는 경우도 있겠지만요.